네,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컨트롤 박스가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컨트롤 박스는 공장에서 주문을 하셨는데 유압 리프트 자동 제어 컨트롤 박스입니다. 이제 유압으로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제 내리는 거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제 층을 이제 2계층으로 사용한다고 하셔서 자동으로 1층, 2층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이 리프트를 뜯어왔는데 컨트롤 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제 저한테 주문을 해서 메인 컨트롤 박스만 요 제작을 한 경우입니다. 메인 컨트롤 박스만 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거 리모컨, 그 유선 리모컨은 이제 같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치하고 이제 어떻게 작동을 시킬 건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받으시면은 이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단자대하고 이쪽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단자대 연결하는 거는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단자대 연결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이제 AC 220V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주문하시는 분이 이제 모터를 이제 삼상 모터인데 이제 단상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상 모터,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유압 모터, 이제 단상이죠. 그리고 리턴 밸브는 이제 유압 모터는 이제 상승 시에 사용하고 리턴 밸브는 이제 리프트가 내려올 때 사용하죠. 그래 리턴 밸브, 그리고 사양을 보시면은 이제 유압 모터는 220V 용이고 리턴 밸브도 220 용입니다. 그리고 상승 리미트, 그리고 하강 리미트. 그 상승 리미트 연결하실 때는 이게 B접점으로 연결합니다. 둘 다. 그 이제 리미트 스위치 보시면 A접점도 있고 B접점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상승 리미트를 이제 B접점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두 개를 사용한다고 하셔서 이제 리모컨, 유선 리모컨 이제 두 개씩 있죠. 이제 색깔은 적, 녹, 백, 황, 흑. 요 순서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연결하고 리모컨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리모컨을 이제 저한테 사진을 한번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개조를 하면서 조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배선 정리하는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동영상을 요거를 한번 더 찍어서 그 배선을 다시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리미트 스위치를 인위적으로 이제 리미트 스위치 작동을 할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이게 작동은 요렇게 하면은 작동이 아니고 설명은 이제 연결은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치고 이제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 게요 보면은 이제 EOCR 요거 모터 보시고 라벨을 보시고 한번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정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터 라벨을 받았으니까, 예, 해고 보내드리고, 만약에 여기 OL에 여기 불이 들어오면은, 요렇게, 요거는 이제, 모터 과열이 되어서 이제 차단된 거니까, 나중에 요거 OL을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과절, 요 모터 보호용이니까.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설치는 끝났죠? 이제 설치는 끝났고, 다음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작동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이는 게 요게 이제 여기 이건 세로로 있죠. 이제 리프트다 보니까 세로로 제가 만들었는데 첫 번째 요건 전원 램프고 이제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전원을 꺼버리면은 이제 뭐 리모컨이든 뭐든 작동을 안 하겠죠. 요건 이제 전원 끄고 켜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게 상승, 하강 이건 긴급 정지. 정지 뭐 살짝 한번 누르다가 빼면은 정지할 때 누르고 이제 돌리기 하면 되죠. 만큼 살짝 누르면은 그냥 꺼지기도 합니다. 예, 요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상승을 누르면 이렇게 상승, 이제 상승, 하강, 정지 이쪽에 이제 리모컨을 해서 이쪽에 신호가 들어옵니다. 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상승을 시키면 유압 모터 상승에 불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모터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요렇게. 이렇게 작동하는 게 보이고, 만약에 이제 하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저게 리미트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올라가다 상승 리미트에 부딪히면은 저절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강도 똑같죠. 하강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220V 이제 리턴 밸브가 작동을 하는데 하강이 완료되면 이렇게 정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을 하는데 하강을 누르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걸 하실 때는 이제 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정지를 한번 시켜놓고 다시 하강을 눌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프트를 올리다가 뭐 중간쯤에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한번 누르면은 올라가는 도중에라도 이제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요 하강도 똑같습니다. 하강도 하다가 이제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뭐 요거는 작동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니까 기존에 제가 받았는 거는 이제 뭐 밸브가 뭐 자동도 있고 뭐 수동도 있고 조금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리미트 스위치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락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리모컨 같은 경우도 이제 무한 확장 이 같은 경우는 리모컨을 뭐 필요에 의해서 10개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달기 쉽게 두 개만 만들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뭐 10개를 만들어도 되고 뭐 확장을 무한대로 할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자기 유지 방식으로 해서 누른 버튼 방식으로 누르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작동을 합니다. 뭐 요거는 간단하니까 뭐 길게 설명해 드릴 게 없고 이제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요 배선 연결하는 거를 이제 고 제가 사진 받았는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